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현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국대 시절과 마찬가지로 유럽파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감독 본인뿐만 아니라 코치들마저 한국에 상주하지 않아 아무리 차두리 코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K리그 선수들에게 덜 신경을 쓰는 면이 있죠. 이에 따라 유럽에서 귀화 가능성이 있는 한국계 선수들까지 체크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클린스만이 주목할 만한 선수 두 명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마빈 박은 레알 유스 출신으로서 지단 감독 시절 1군 콜업도 되며 한국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나 역시나 마빈 박에게 레알 1군은 역부족이었고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서 뛰다가 2부 리그 라스팔마스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마빈 박은 라스팔마스에서 주로 윙백보다는 윙어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저조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네요. 라스팔마스가 일부러 승격했기 때문에 마빈박이 라리가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까볼까? 물론 본인이 올 생각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하자면 이번 시즌 아직까지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어 소속팀 라스팔마스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일 듯합니다. 우측면 어디서나 뛸 수 있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마빈박인지라 사실상 윙어로서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윙백으로는 보여준 게 많이 없기에 우리나라 국대 합류를 위해 귀화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또한 옌스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쳤으며 독일 2부 리그 뉘른베르크에서 꾸준히 뛰고 있는데요. 우측 풀백을 포함해 우측면 전체뿐만 아니라 중위 수미까지도 가능한 멀티 자원인지라 뉘른베르크에서 주전으로 29경기나 뛸 수 있었네요. 하지만 주전 풀백의 부상으로 인해 땜빵으로 뛰었던 거라 다시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돌아갈 텐데요.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공미나 중미로 기용되고 있어 지난 시즌처럼 풀백으로 활약하는 걸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네요. 옌스 카스트로프도 마빈 박과 마찬가지로 주 포지션이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대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미드필더보다는 풀백을 주 포지션으로 포변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미국 국대 감독 클린스만이던 시절 유럽에서 뛰는 미국계 선수들을 물색해 적극적으로 합류시킨 적이 있어 유럽 내 한국계 선수들을 찾아보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테죠. 뭐 클린스만이 유럽파에 환장한다 하더라도 이 둘의 귀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화 추진을 하거나 하진 않을 듯 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한국계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린스만이 주목할 만한 한국계 선수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